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창희 대표님. 네. 자,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에서 중소형주는 좀 소외를 받을 것 같습니다. 물론 IT주도 마찬가지인데요. 중소형 IT주 실적이 되게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죠. 좀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IT 반도체 쪽이 못 올라오고 있었죠. 실적 대비 약간 저평가 인식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좀 그 중소형 IT 부품사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주가는 연초부터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외국인 수급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최근 들어서 좀 응징력 있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전 TSMC를 뭐 버핏이 샀다고 해서 뭐 올라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그 ADR이 없어서 그렇지 ADR만 있으면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고요.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투자 심리를 일부 개선시킨 요소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. 시장에 대한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. 저는 슬슬 이제 현금화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급락이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이고 옆으로 기간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정말 빠른 순환매 종목별 장세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IT 부품 장비 소재 쪽은 수익 관점에서의 접근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BH라든지 뭐 제우스, 뭐 리노공업,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최근에 추세가 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눌림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비해서 중소형 IT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은 이성웅 이사님. 자,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좀 해야 될까요? 3분기 실적 이후에는 이제는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업종에 주목이 필요합니다. 이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.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. 정부의 예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과 관련해서 뭐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는 예정이 있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연간 계획에서 연말에 대기업 같은 경우가 어떤 정책을 어떤 업종에 수혜가 되게 발표를 하는지 그 여부가 이제는 연말이 됐기 때문에 또 살펴봐야 됩니다. 그러면 공통적으로 겹칠 수 있는 게 하반기에 정부 정책 중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정부 정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 부분 하나,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제임스라는 로봇 같은 경우를 이제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로봇과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빕니다. 그리고 이 3분기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미래의 성장을 반영해서 올라와 있거든요. 그러면 접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 부분이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올 테니까 그만큼의 주가 반영을 해요. 그리고 나서는 뒤에 이제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을 보고 다시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로봇 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이고요.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일단은 메모리단, 낸드단 이쪽 반도체 중에서 이쪽 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내년의 연간 계획에서 비메모리, OLED 같은 경우는 투자의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한 시각을 열어두고 뭐 비메모리와 관련된 업종, OLED와 관련된 업종은 또 챙겨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. 네,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창희 대표님. 네, HSD 엔진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뭐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. 2020년 4분기인가요? 아마 그때 이후로 첫 흑자를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선박시장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DF 엔진 관련해서 수혜가 계속 되고 있어요. DF 엔진이라는 건 듀얼 퓨얼 엔진인데 이게 이제 이중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엔진 관련해서 수주의 80% 이상을 좀 차지를 좀 하고 있고요. LNG 선박뿐이 아니라 일반 상선에서도 이
DF 엔진의 수요가 탄탄히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수주 비중이 한 50%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좀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그 내년 중으로 한 영업이익률이 9%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아무래도 좀 흑자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. 특히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. 조선 기자재, 뭐 조선 다 좋았는데 HSD 엔진만 좀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뭐 한 6,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1선 자리이기 때문에요. 전 충분하게 한 8,500원 정도까지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HSD 엔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. 다음은 이성우 이사님. 시장이 일단은 빠져있는 군을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 좀 나아질 수 있는 군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좀 소외되기도 했고 약간 시장에는 반하는 업종 내 종목입니다. 종목은 CJ 프레시웨이고요.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,050억 원대입니다.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,829억 원이에요. 우리가 비용단을 감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배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. 음식료 업종 안에서 그다음에 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성장이 수반되는 쪽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정도는 받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실적이 3분기가 일회성이냐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인 시각으로 두고 다만 시장에 반대되는 편, 소위 말해서 좀 방어주의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색깔에 따라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에요. 위에 캡은 좀 열려있고 다만 조정에 대한 폭은 아주 낮을 수 있다는 점, 이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매수가는 31,800원, 목표가는 4만원, 손절가는 27,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CJ 프레시웨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